자,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만큼이나 정말 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요, 사실 고종이 왕이 된 후 흥선대원군의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자, 그렇다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원래 이름은 바로 이하응. 자, 이하응은요, 1820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사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궁을 지척에 둔 지금의 종로 안국동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흥선군은요, 다섯 명의 남매들 중 정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막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막내기도 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가장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특한 모습을 보였던 이 흥선대원군. 근데 어느 날 그 똑똑함을 확실히 공인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선의 엄청난 선비가 이 흥선대원군을 극찬을 합니다. 선비가요? 선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어? 추사 김정희.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천재적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 호를 본뜬 글씨체인 추사체,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 추사 김정희가 당시 매진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오. 조선의 스타 선비님만큼 이 추사 김정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큰별쌤. 맞아. 김정희에게 배웠던 제자 누구다? 흥선대원군. 그렇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최고의 예술가 이 김정희에게 그림과 글씨를 두루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사 김정희가 흥선대원군한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늙은이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할 정도이다. 압록강 이동조선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 똑똑한 데다가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능력 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은 절대 조선에서 고위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출신? 뭐는? 출신?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지? 자, 한번 보시죠. 남양군? 남양군, 은신군, 사도세자. 사도세자.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친손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의 손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연군에게도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은 사실은 직계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네요. 이 말은요, 흥선대원군 역시 폐위된 사도세자의 후손인데다가 직계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총명하고 하니까 뭔가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행히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종친부, 왕실 후손들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관련된 행정적인 네. 일을 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헌종이 왕이었던 시기 27살부터 바로 이 종친부에서 왕실 종친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장례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은요, 실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이 종친부의 실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이 종친들은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종친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으면 뭔가 세를 불려가지고 왕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친들은 명예직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한 번 종친이 되면은 몇 대 동안 아예 과거에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1849년 조선 전체가 아주 들썩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당시 왕이었던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아... 자, 근데 이때 너무나 뜻밖의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이 있습니다.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 누굴까요? 헌종이죠. 네. 철종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때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어? 조선 후기 왕들은요, 마땅한 후계자 없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헌종 역시도 후계자 없이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직계혈통으로는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종친들. 종친들. 네. 그렇죠. 바로 종친들. 야, 찾고 그러니까. 찾고 또 찾다가 종친부에서 일하던 흥선대원군까지 후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철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동 김씨가 선택한 왕은 바로 강화도 남욱군 출신 철종이었습니다. 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왜 왕위 후보에서 떨어진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사실 너무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러니까 또 나이도 29살이었고.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면 얘는 얼마든지 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쥐락펴락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리고 능력이 없는 철종을 일부러 왕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보다는 철종이 자기들의 허수아비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철종이 즉위한 뒤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김제 은규가 생신 축하드려요. 주시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흥선군 아니시오?
근데 아버님 생신에 어째 빈손으로 온 것 같소. 그럼 선물 대신 웃음이라도 드려야지. 내 밑을 기어서 안주를 물어가시오. 어휴. 아, 저런 것이요. 저러면 왕손인지 개인지 모르겠구만. 흥선 대웅운이 양반들에게 상갓집 대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는 잘 나가는 안동 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안에서는요, 바로 이런 흥선 대웅운을 두고 이런 얘기까지 떠돕니다. 이하응은 성품이 경솔하고 방탕하여 무례한과 잘 어울렸다. 기생집에서 놀다가 가끔 욕을 당하니 사람들이 모두 조관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흥선 대웅운이 흥청망청 정말 방탕한 남봉군처럼 산다는 소문이 쫙 장안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양반이었지만 사람들이 양반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아, 저런 기록들은 사실 다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야사 중에서는 그 유명한 소설가시죠. 김동인 선생이 쓰신 운현궁의 봄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데 일부러 세도 가문들 쫓아다니면서 막 돈 빌리고 청탁하고 이래서 세도 가문들의 멸시를 일부러 받고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막 보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왕위 후보까지 올랐던 흥선 대웅운이 대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까? 당시에는요, 왕족이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맞네. 왜다? 역모 일으켜서 분란에 일으킬까 봐. 그렇죠. 당시 조정에서 왕족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바로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도 가문. 이 안동 김씨 가문은요, 종친들을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방해되는 종친 죄 씌워가지고 가차 없이 유배 보내버리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왜냐? 종친들은 언제든 자신이 직접 왕이 되거나 새로운 왕을 올려서 안동 김씨의 위세를 꺾을 수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흥선 대웅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흥선 대웅운은 혹시라도 자신이 이 세도가의 표적이 될까봐 권력에 저 욕심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방탕한 행동들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와, 흥선 대웅운의 이런 전략은 통했을까요? 통했을 것 같아요. 예상 적중. 네. 안동 김씨요. 이런 흥선 대웅운 전혀 경계하지 않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왕위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강화도 남욱군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본 이 흥선 대원군. 흥선 대원군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통 혈통은 이미 끊긴 상황이니 나도 언젠가는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863년 겨울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철종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궁궐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위독한 철종에게는요, 굉장히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 후자가 없다. 그렇죠. 철종 역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종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분주해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누가 있을까요?
안동김치.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 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쌓았던 이 안동김씨의 권세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렇죠. 안동김씨는요, 반드시 자기 가문을 비호해줄 왕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동김씨 못지않게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은요,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이때 이미 흥선대원군의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흥선대원군은 43살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왕위 후보에 오를 수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위에 올려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흥선대원군은요, 먼저 궁궐 안에 궁녀와 환관들을 포섭하면서 궁궐 상황을 염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바로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인 신정왕후였습니다. 철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면 다음 후계자를 누가 지목할까요? 신정왕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만약 국왕이 서거했을 때 김씨들이 다른 왕족으로 철종의 뒤를 잇게 한다면 김씨들의 권세가 강고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철종의 후계자를 절대로 안동 김씨가 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동 김씨가 세운 철종이 왕이 되면서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던 이 풍양 조씨 가문, 신정왕후가 바로 그 풍양 조씨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흥선대원군이 이 신정왕후를 찾아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만약 이때를 틈타 저의 계책대로 하신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안동 김씨를 막으려면 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야.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전한 그 계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신정왕후의 양자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정왕후는요, 남편 효명세자가 죽은 이후 자신이 낳은 아들 헌종, 헌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죽었어요. 이미 일찍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울 만한 마땅한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 신정왕후에게는. 자, 그렇다면 종친인 흥선대원군의 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남편 효명세자의 양자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 효명세자의 대도 있고 신정왕후는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의 어머니. 그렇죠. 아, 본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당시 흥선대원군에게는요, 적자로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첫째 아들이 이재면, 둘째 아들이 이명복. 이 두 사람 중에 철종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 고종이 되는 아들은 누굴까요? 보통 첫째 아들 하지 않을까요? 첫째 아들. 그렇죠? 예.
투자들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아들 이명복이었습니다. 어? 왜요? 왜냐면 첫째 아들 이재면은요 이미 성인이잖아요. 친정망고가 수렴청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친정왕후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흥선대원군도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기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죠. 야. 반면에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은 당시 12살이었거든요. 친정왕후가 수렴청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결국은 둘 다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흥선대군이 제안을 했을 때 신정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그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와. 자, 비주로 왕실 종친으로 태어나서 돌아가는 판을 예민하게 파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흥선대원군, 그에게 이 정치는요 생존의 기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1863년 12월 8일 조선 전체에 서글픈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철종이 결국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철종이 사망한 그날 일사천리로 다음 왕이 정해집니다. 바로 흥선대원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이 된 겁니다. 와, 그 하루쯤에 바로 철종이 죽은 바로 그날 고종은 궁궐에 입궁합니다. 자, 그리고요 신정왕후는요 궁궐에 입궁한 이 고종의 손을 잡고요 강하게 선언합니다.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곧 고종이 이제 나의 아들이 됐으니 어린 고종을 대신해 내가 수렴청정하겠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흥선대원군과 이 신정왕후의 밀약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안동 김 씨는 그냥 가만히 있나요? 예. 이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든 방법이 사실 안동 김 씨들이 철종을 왕으로 만든 방법이랑 똑같아요. 철종을 순조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순원하고 김 씨한테 수렴청정시켰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역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불만이 있어도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본인들도 했는데. 자, 고종이 왕이 된 그날 위치가 달라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흥선대원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대원군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대원군. 왕의 직계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에요. 대원군. 그렇죠. 자, 이렇게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이 권력의 변방을 떠돌던 이 흥선군 이하응. 그가 우리가 아는 흥선대원군이 되어가지고 권력의 중심부로 단숨에 치고 들어온 겁니다. 와. 자, 그리고 흥선대군의 이런 행보에 뒤에서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정왕후. 그렇죠. 바로 신정왕후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일종의 정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왕실 가장 우더른인 신정왕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왕이 된 직후부터 고종의 뒤에서 조선의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60여 년간 이어져온 세도 정치로 왕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떨어져. 그렇죠. 흥선대문은 이 고종의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강력한 왕권 강화. 맞습니다. 왕권. 그래서요, 흥선대문은요, 이걸 폐지해버립니다. 자, 보시죠. 바로 비변사란 기관입니다. 이 비변사는요, 인사권과 군사권을 쥐고 있는 조정의 핵심 기구가 비변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요? 안동김씨. 그렇죠. 바로 안동김씨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권을 약화시켜온 이 비변사를 폐지시킵니다.